왜 이러지? 이거 이상인 것 같은데? 어이, 어이, 어이. 얘 때문에 그런가? 트로키도 안 먹어? 야야야야야! 오씨 왜 이래? 딴 데는 터치가 되잖아. 오케이, 이거 이제 정확하게 몇 번째냐 하면은 한 20번째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 다음번부터 이제 모르면 딱만 맞자. 도저히 안 되겠다. 어? 오케이? 아, 너는 안다, 이거지. 난 안다. 니들 딱밤 맞아라. 야, 그래서 대추가 뭐네? 뭐야 갑자기? 이상하네. 탱이가 샀나? 대신 닭이라고. 자, 그래서 보라는 뭐? 네, 보어링은 지루한 영화, 지루한 책, 보어링 북, 보어링 무비. 그다음 보어드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나 지루해, 그 영화 지루해. 한국 사람은 이걸 구분하고 안 하고 씁니다, 이걸. 아나좀 오늘 좀 지루한데, 그 영화 좀 지루한데 다써. 근데 영어에서 그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나 오늘 지루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뜻이니까 bored가 이런 뜻이면 동사란 얘기고, 동사면 당연히 3단 변신 하겠죠. 그러면 이 bored가 이렇게 어떤 식 뜻이면 이건 bored의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 있고 세 번째 녀석은 뭐밖에 무슨 시야? bored가 지루하게 한다래. 지루하게 한다. 그럼 bored 입장 바뀐 어떤 식이면 지루함을 느끼는 이겠지. 그럼 boring 이게 이 뜻도 있겠지만 하나 더 있지 사실은. ing 동사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도 되지만 뭐도 돼. 이것도 되지.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은 생략하고 이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또 interest. 그러면 지민, interest는 뭔 뜻이야?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interrupting의 뜻은 오케이, 그것을 하는 이야. 그이 뜻을 그대로 갖고 온다고. 이 뜻을 흥미를 느끼게 하다였는데 ing 붙이니까 흥미를 느끼게 하는, 재미있는. 그러면 interrupted는 뭐겠어?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에? 그러면 이런 단어도 있어. satisfying. 아이고, s 빠졌네.
Satisfying이 만족스러운이거든요. 만족스러운. 그러면 Satisfying이 있으면 당연히 모두 있겠어. Satisfy부터 하겠죠. Satisfied 있을 거고 또 모두 있겠어. Satisfied도 있겠죠. 그럼 Satisfy의 뜻이 내 Satisfying의 뜻을 가르쳤어. 만족스러운이라 그랬어. 그럼 Satisfy의 뜻은 뭐겠어? 뭐, 이 뜻이나 똑같아. 만족을 시킨다. 그럼 satisfying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 뭐?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만족시키는. 그러면 satisfied는 뭐겠어? 만족을 느끼는, 우리말 한국 사람들 있을 때는 만족스러워하는, ing형, ed형. ing는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거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어? 너 이제 돌아왔냐? 아니, 아직 안 돌아왔네. 한번 재부팅 좀 하겠습니다. 수업하다가 재부팅하는 경우도 처음이네.